SCP라 불리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괴물 및 초현실적인 것들을 대중에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리로 관리하는 단체이죠. 이들은 D등급이라 불리는 인원들을 이용해 비인류적인 실험을 자행했는데, D등급은 학질 범죄자 및 사형수들이며 SCP재단에서는 소모품 취급받는 존재들이죠. 어느 날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상한 계단이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SCP재단은 재빨리 캠퍼스를 격리했고 이 계단을 SCP-087로 명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캠퍼스를 설계한 사람들도 이 계단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죠. SCP재단은 D등급들을 계단으로 투입시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D등급의 보고에 의하면 계단에서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계단은 100층 이상이라는 말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고 소식이 끊깁니다. 두 번째 D등급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 계속 내려갔지만 아무리 내려가도 소리가 가까워지지 않았으며, 무엇인가를 목격해 다시 1층으로 도망갔지만 현재까지 미쳐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D등급도 곧바로 투입됩니다. 재단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D등급을 또 보냅니다. 이름은 잭, 연쇄살인을 저지르던 범죄자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션을 무사히 마치면 자유를 주겠다는 서명을 받았죠.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오로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문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겁이 없었던 잭은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갑니다. 계단은 끝이 없었고 몇 층까지 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신음 소리가 들렸고 버려진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자신 말고도 누군가 이곳에 왔음을 직감했죠. 소리를 따라 내려가는 잭. 그때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괴생물체가 사라졌음을 확인한 잭은 다시 내려갑니다. 누군가 해놓은 낙서들, 그리고 더욱 크게 들리는 비명소리. 잭은 과거 자신이 했던 살인의 기억을 떠올리며 내려가기로 합니다. 겁이 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온몸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죠. 얼마나 내려왔을까?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곳에 도착합니다.
무언가 쫓아옵니다. 그는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괴물을 피해 어느 문에 도착합니다. 밑에는 또 다른 계단들이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죠. 이 문을 열기 위해선 퍼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괴물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숨겨진 퍼즐들을 찾아 다시 돌아오자 문이 열립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잭. 제게 눈앞엔 다시 계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계단들을 내려가던 잭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계단은 끝이 없다는 것을. 그 후 SCP-087은 재단에 의해 입구가 엄중히 봉쇄되었고 데이터들은 비밀리로 말소되었습니다.